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불마존, 맵핑용 불마존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일단 오늘은 그 아마존을 가지고 디클론을 잡는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세팅부터 말씀드리면, 저번 시간에 제가 스킬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템만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저번 시간과 다르게 지금 무기는 쿠쿠 샤카쿠를 쓰고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삼보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 피어스를 엄청 주죠. 그래서 이 친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피어스를 보시면 107, 100을 넘는 거 보실 수 있죠. 왜 이거를 관통을 100까지 챙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얘 같은 경우에는 디클론 잡을 때는 파이어 에러를 안 쓰고 이 폭발 화살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해골들이 막 달려드는데 그 버미딜이 주는 이제 익스플로이팅 에러로 뭉쳐있는 해골들한테 엄청나게 빨리빨리 녹일 수 있는 스킬이에요. 익스플로딩 에로우가. 그래가지고 관통을 최대한 챙겨서 익스플로딩 에로우가 디클론 잤다가 소환하는 해골들을 빨리빨리 녹이게. 그래서 관통을 100% 챙겨준 거고요. 그래서 이 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사속해서 구해서 샤샤이자 그랬죠. 그리고 무기, 갑바는 지금 맥레즈를 탱기가 좀 애매해서 일단 다크글로우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3속 컬업이 제일 좋긴 한데, 지금 제가 자금이 없다 보니까 맥피 컬업된 거를 구매를 해서 나중에 박스질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그 다음에 뚜껑은 저번 시간과 똑같이 기라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목걸이는 저번에 제가 이걸 끼고 있었죠. 크랩 마밀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라이프 데미지 시킬 필요가 없어서 라이징 선 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딜을 더 넣으라고. 그다음에 활통은 뭐그 예전이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핫스퍼, 레지링, 던고, 뎅감은 무조건 하나 정도는 땡겨주는 게 좋아요. 저도 나중에 맥레지가 충분히 여유가 되면은 이거 다크글로우를 제외하고 쉐입스탑을 껴줄 것 같아요. 뎅감을 더 땡기기 위해서. 그다음에 장갑은 2보 30 공속 장갑 끼고 있습니다. 참은 뭐 레지 참을 좀 최대한 많이 껴줄 수 있을 정도로 껴졌고요. 피참 도배했습니다. 그다음에 콜트 이렇게 끼고 있고요. 아무튼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번에 좀 변한 게 있어요. 디클론이. 디클론 같은 경우는 저번 시즌 7 같은 경우에는 룸 별로 단계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백스부터 수루까지는 1단계 업그레이드된 디클론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 룸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애니참만 떨어지게 돼요. 대신에 난이도는 낮춰지겠죠. 그래서 오늘 돌 디클론은 0단계 돌 거고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뎅감 세팅이 원활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백클론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지금은 좀 자금 여유 상황도 그렇고 세팅도 조금 덜된것 같아서 일단 되는 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이 한세 번째 정도 잡는 건데 그래도 떨리긴 하네요. 이러면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외쳐주고, 그다음에 익스플로딩 에러, 이몰레이션 에러 깔아주면 됩니다. 딜이 그래도 이 정도면 냥냥하죠? 몸만 조심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해골들 이렇게 뭉쳐 있을 때 익스플로딩으로 이렇게 한 번에 쫙쫙 잡아주시고.
해골들을 다 잡았나? 일단 1단계 해골들은 다 잡았네요. 좀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 벌써 왔죠. 해골들한테 일단은 이몰레이션 에드볼을 갈겨주고 그 좀 근접 애들을 모은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익스플로딩으로 갈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다 잡은 것 같네. 일단은 물약을 최신화를 시켜주고 다시 아이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남았죠. 체력이 한 2000대 되네요. 어이구. 페이스 0단계지만 신중하게 방심하지 않고 마리 아이고 오 물약 최신화 지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한 마리가 남아있죠. 여기 남아있네요. 이게 디크론 같은 경우에는 소환몹들을 다 안 죽이면은 무적이 안 풀려서 무조건 다 잡아주시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0단계긴 한데 이거 잘만 하면은 세팅만 좀 더 하면 백클론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단계도 일단 딜이 너무 양양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잡죠. 아무튼 오늘은 불마전으로 한번 잡아봤는데 애니참을 까는 거로 그래도 까봐야죠. 그냥도 저 거래를 할 수 있긴 한데 한번 까보겠습니다. 우리 케인 형을 믿고 60-20을 기도하면서 두근두근 31-15 아 레지가 중급이긴 하네요. 그래도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네, 불마전으로 디크론 잡아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키가 모이면은 이제 불마전으로 횃불 따는 영상도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